세책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조선시대 서당에서 책 한 권을 뗄 때마다 학동들이 훈장에게 감사를 표하는 전통 행사인데요. 딱딱하고 지루한 졸업식 대신 전통 방식인 세책례로 졸업식을 한 학교가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이색 졸업식을 다녀왔습니다. 청사초롱 사이로 유관과 도포를 차려입은 51명의 졸업생들이 들어옵니다. 오늘 세책례를 감히 청원하고자 합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은 줄 아오나 부디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책례를 허락받은 학생들은 회초리를 선생님께 돌려드린 뒤 큰절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절을 받은 선생님은 품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따뜻한 조언을 건넵니다. 졸업생들은 정성스레 우려낸 차를 선생님께 대접하고 키워주신 부모님께도 큰절을 올립니다. 3년 동안 고생했던 부모님들과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께 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졸업생이 인성 바른 성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학교는 올해로 2년째 졸업식 대신 세책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 전통 속에서 기본 예를 끌어내서 그 예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감사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길러주고 싶었습니다. 200여 년 전 전통 예법을 되살린 한 학교의 이색 졸업식이 긴 여운을 남겨줍니다. KBC 박성호입니다.